이제 요거 가로넣기 문제는 알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재주간접비 배부하는 거, 그죠? 요 부분 해볼 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 재주간접비 배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재주간접비라는 거는 공통경비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공장이 있다. 아, 이런 공장. 제조 공장이 있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고, 그죠? 칼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칼을 만든다. 그죠? 자, 요런 거 이제 한 거는 그림거리가 좋아서 뭐 요래 했습니다. 옷, 의자, 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게 직접 들어가는 직접이, 그죠? 요걸 요게 전기요금 그죠? 공통경비 요게 뭘까요? 수도요금 알겠죠? 요금물의 집세 있잖아요. 임차료 그죠? 또 요금물의 보험료 요 그림을 잘 눈여겨보세요. 한번 봐놓으면 요거 나중에 다 쓰입니다. 많겠죠 그죠? 이게 많습니다 그죠? 종류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의 집세, 보험료 등등 많죠, 그죠? 비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 요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간접비라 이랍니다. 알겠죠? 간접비다. 그 이런 이제 간접비가 발생했으면 이 돈을 우리는 각 제품별로 원가에 요거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이게 재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중요한 게 배부 기준이죠, 그죠? 배부 기준. 뭐를 기준할 거냐? 이 제품의 가격을 기준해서 나눠줄 거냐?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할 거냐? 제품을 만드는 그 수량이라든지 또는 뭐, 그죠? 뭐, 부피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 기준할 거냐? 가격을 기준하면은 가격법이라 합니다. 소요된 시간 기준하면은 시간법, 물량 기준하면 물량법이라 한다. 그죠? 요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가격을 기준하는데 그 가격 중에서도 어느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 요 가격 중에서 이각 제품별 그 직접 소요된 직접 재료비를 요 재료비 금액을 기준할 거냐? 그렇다면은 제품별 그 들어간 인건비 있죠? 노무비를 기준할 거냐? 그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합한 우리가 원가라 이랍니다. 원가. 요거 합한 걸 우리가 원가를 하고 원가를 기준할 거냐? 그래서 요각 제품별 직접 재료비를 기준하면은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 기준하면은 직접 노무비법, 합하면은 원가법. 시험 기준하면 시간법이랍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요렇게. 여기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예. 잠깐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 책 한번 보세요. 486쪽. 그 486페이지 보면은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제조간접비 배부다. 아래 표를 보세요. 원가 기준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안에 나와 있다 그죠? 시간법 예, 이렇게 줄여서 시간법.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이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이래 나옵니다. 이런 이제 말하면은 총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말했죠?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했다. 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제품별로 배부해 준다. 그죠? 우리가 편의상 이걸 남바 1번이다. 요걸 남바 2번이다. 남바 3번 했을 때요 의자를 남바 2번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의자라는 이 남바 2번 제품에 요 500만 원 중에서 총 간접비 500만 원 중에서 여기에는 얼마를 배부해 줄 거냐. 그죠? 그게 배부잖아, 그죠? 이게 전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여기 얼마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기준한다. 예를 들을게요. 시간 기준을 하는데, 총 소요된 시간이 1000시간이 소요됐다. 발생된 시간 1000시간.
그런데 남바 2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요 제품을 생산할 때는 300시간이 소요됐답니다. 300시간. 알았죠? 그럼 여기 얼마 배부하면 될까요? 시간 기준 한다 그랬잖아. 그죠? 시간. 1000시간과 300시간. 총 1000시간이 소요됐는데 남바 2번 제품 만들어서 300시간 소요됐다. 요 돈 얼마 배분하면 될까요? 응? 150만 원. 맞죠? 그죠? 150만 원 어떻게 나왔죠? 예, 그렇지. 1000에 300은 비율이 몇 프로? 30%잖아. 그죠? 요게 30%면 요것도 몇 프로? 30%. 3, 5, 15, 150만 원. 답. 요래 배분하는 거다. 뭐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또 이래도 되겠죠.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이 5,000배잖아. 5,000배. 1000과 500만 원, 요거는 5,000배 맞죠? 요것도 5,000배. 3, 5, 15, 150만 원.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대각선. 500만 원과 300만 원 곱한 거와 여기 곱한 게 같아진다.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계산기 가지고 그죠? 5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나누기 1000 하면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대각선. 그래서 가로 비율이 같고 세로 비율이 같고 대각선이 같아집니다. 항상. 이건 항상 요 비율이 같아지고 요거 비율이 같아지고 대각선 비율이 같아진다. 알겠죠? 예. 그래서 모를 때는 곱하고 나누면 이게 나와버리죠. 그죠? 답 바로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배부하는 거. 원리만 알면 간단하잖아. 요게 말하면 제로비가 들어가면 제로비법, 노비 들어가면 노비법. 알겠죠? 실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501쪽. 문제 하나만 딱 보면은 뭐 이런 문제는 그죠?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제조간접이 배부다, 그죠? 아, 이걸 배부하는데, 요 배부하는 거, 요게 501쪽에, 그죠? 그거 보니까, 5번 문제, 요게 표준 문제다. 배부하는 거, 알았죠? 예. 5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제조간접의 총액은 160만 원이고 재료비 총액은 800만 원이고 임금 총액은 1000만 원이고 총지급 세금은 만 시간이고 지연서 남바 1번의 재료비는 20만 원이고 임금은 26만 원이고 시간은 520시간이다. 시간법에 의했을 때 제조간접의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죠? 160만 원이죠. 이 160만 원 중에서 남바 2번이라는 제품에 배분할 금액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남바 1번이네, 1번에. 배분할 금액. 그죠? 뭐를 기준한다 그랬죠? 시간 해라, 그죠? 시간. 시간 기준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몇 시간? 총 몇 시간? 만 시간. 남바 1번에 몇 시간? 520시간. 요거 비율로 나눠줘라. 얼마고, 이 말. 알겠죠? 얼마고. 자, 이게 몇 프로죠? 몇 프로죠? 잘 모르겠네. 보세요. 요것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이거 바로 하세요. 이거 보세요. 계산해가지고, 160만원 곱하기 520. 나누기 얼마? 만. 답. 그렇지. 83,200원. 정답. 바로 하면 돼. 이렇게 바로. 딱 안 보이면은, 요래 딱 보이잖아, 그죠? 30% 하면, 30% 하면 되고, 숫자 좀 이래 차이 크잖아. 그럴 때는 바로 대각선으로. 160만원 곱하기 520 나누기 만 하면 요거 답 나와버리죠. 알겠죠? 예, 답이 나왔다. 알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문제를, 그럼 이번에 직접 제로비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문제를 바꿨습니다. 시간법이 아니고 직접 제로비법이다. 직접 제로비법을 하세요. 물었다. 그럼 제로비 총액 찾아야 되잖아. 총 직접 제로비 얼마죠? 800만 원. 남바 1번의 제로비가 얼마죠? 예? 20만 원.
이제 요, 딱 이제 눈치껏 해야 돼요. 눈치껏. 그죠? 보면서. 요, 보세요. 딱 보니까, 요거 보니까, 요 보세요. 요래 보는, 이거 차이 많이 나잖아. 요거 딱 보니까, 요거 몇 프로? 800만 원에 160만 몇 프로? 응? 뭐, 딱, 이거, 딱 안 보입니까? 8하고 16, 뭐, 무슨, 뭐, 이래 관계 있잖아. 800만 원에 160만 몇 프로? 20%. 맞죠? 그죠? 요것도 그러면 20% 이 말이지. 800만 원에 160만 20% 맞잖아. 그죠? 20%. 요것도 몇 프로? 20%. 2는 4. 아, 답 4만 원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래하세요. 160만 원 곱하기 20만 원. 나누기 얼마? 800. 알았죠? 예, 한번 바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됐다. 그죠? 요렇게. 끝. 대부분은 끝. 자, 이제 뭐 이거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 예, 더 이상 하면 전 소리만 되고. 자, 이리 오세요. 이제 끝났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배부하는 거 알고 나면은, 아, 요 모양 저 문제 하나 가지고 연습 좀 하면 해보면 되잖아. 그죠? 해보고 또 농의법도 한번 해보고 하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이리 오세요. 보세요. 이제 끝났다. 이거는 더 안 할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공장에서 요거 물건을 지금 세 개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만들었습니다. 완성. 요거는 미완성. 알겠죠? 이게 옷은 먼저 완성되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완성되었으니까 요 원가를 빨리 알아야,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결정하죠. 원가에다가 몇 프로 이익을 붙여야 되잖아. 그죠? 요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알 수가 없잖아. 간접비를. 왜? 이 물건도 다 완성되고 나야 이런 간접비 집계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금액을 다 나와야만이 그 금액 가지고 재료비법을 하든 노무비법을 하든 시간법을 하든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 미완성이니까. 그죠?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미리 완성되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래합니다. 보세요. 이런 제조 간접비를 예상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상, 예상, 예상. 예상해서 정했다, 예정했다, 예정, 예정. 예상. 요 예상은 우리 과거 경험에 의해서 전에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더라. 여러분들도 집에 보면, 가정에 가면은 매월 나오는 전기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집에 수도료 지난달 오래된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대충. 비슷하잖아. 그죠?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도 이런 게 평균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예상해서 정해버립니다. 100원. 아, 평균 한 100원 나오더라. 100원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정해서 원가 계산 해버립니다. 하고 난 후에 실제 이 금액이 이제 실제 다 완성했다. 이 금액 다 이제 짓게 해봤죠. 실제 해보니까 130원이더라. 그죠? 차이 생겼잖아. 얼마? 예? 얼마? 30원.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해야 될까요? 과소해야 될까요? 요걸 보니까 과대, 요걸 보니까 과소잖아. 둘 중에 하는데 어느 거죠? 예상을 적게 했다, 이 말이야. 요걸 봅니다. 항상 기준. 알겠죠? 요걸 보고 예정이 적으면 뭐다? 과소. 요게 크면은 과대를 합니다. 아셨죠? 적게 예상했잖아. 그 적게 예상했다 이 말입니다. 적게. 알았죠? 적게 예상했다. 과소. 요게 크면은 뭐? 과대. 그러면은 적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과소했으니까 30원 더 해줘야 되죠? 그죠? 어디다가? 요걸 대주는 어디다 대줄 거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매출 원가 계정에서만 대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는 요 매출 원가에다가 대주고 기말 제품에도 대주고 기말 재원품에도 나눠줄 거냐? 이렇게 세 계정에다가 매출 원가 이렇게 나눠줄 거냐? 매출 원가에만 배부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출원가에서만 조정한다 해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나눠주는 걸 우리가 비례배분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비례배분법, 다른 말로 개정과목마다 보충해준다 이래가지고 보충요법이다 한 말도 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그죠? 내 맘대로. 항상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우리 기업은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 그걸 계속해야 되죠. 그죠? 자 이때 매출원가 조정법을 한다면은 매출원가에다가 30원 대주면 되죠. 30원 대주면 되잖아. 요걸 나누어 준다면은 잘 보세요. 요 30원 가지고 나누어 준다면은 요거는 30원보다 적게 들어가겠지. 나눠주니까. 요게 만약에 21원이 배분됐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5원이 배분됐다. 여기에는 4원이 배분돼서 30원이 그죠? 그러면 요래 만약에 배분됐다고 가정할게요. 요거 요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 방법이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이 요 방법보다 매출원가 얼마 크죠? 매출원가 9원 크잖아. 요게 9원 크면 자 생각하세요. 원가가 9원이 요게 크죠? 원가가 크면 이익은? 원가가 크게 나타나면 이익은? 작아지지. 이익은 9원이 작다. 이랍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방법보다 원가 9원이 적잖아. 원가가 9원이 적다는 건 이익은 9원이 뭐다? 크다. 이랍니다. 알겠죠? 뒤에는 더 없습니다. 나을 거. 우리 시험은, 시험 문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에 요거 나오고,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것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요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뭐, 우리. 예정과 실제인데, 예정이 지금은 뭐, 과소. 예정이 크마, 과대. 요게 우리 시험 문제다. 요거. 요건 안 나왔고, 아직까지. 나와도 뭐 알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 다 내주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내줍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다 갈아버립니다. 문제가 요거는 갈아놓고 나서 요거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은 계산해야 된다. 요 금액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고 요거 비교해서 요게 적으면 뭐라 한다? 과소. 크면은 과대. 문제 한번 볼게요. 예, 거기 어디냐 이러면 500페이지 3번 500쪽에 3번 보세요.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노무비를 기준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추정 제조간접비는 25만 5천이다.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기말에 제조간접비 잔액은 27만이고 실제 노무시간은 10만 5천 시간이고 제조간접비 과소배분냐 과됐냐 무섭니다. 과됐냐 과소냐 크게 보면은 기말의 제조간접비 잔액 그랬죠. 잔액 하면 쓰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말합니다. 돈이 나가는 돈 얼마. 이게 바로 실제 그게 나가는 돈 알겠죠. 그 장부상의 잔액이라는 게 바로 실제 발생액을 말한다. 알겠죠. 돈이 발생된 거. 그러면은 자 과대과소를 물었으니까 보세요. 과대과소는 우리는 예정과 실제 차이라 그랬죠. 예정과 실제 차이 요거는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장부상 얼마? 20? 에? 아니지. 얼마? 27만원이지. 그죠? 그렇죠? 27만원입니다. 그죠? 장부에 있는 거. 요걸 우리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정은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는 방법 잘 보세요. 그 책을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책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추정 예상되는 그죠? 추정 제조간접비가 25만 5천이다.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25만 5천인데 예상되는 시간이 10만 시간이랍니다. 자 다시 돈이 25만 5천이 예상되는데 예상 작업 노무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시간당 얼마죠? 한 시간에 얼마? 25만 5천 원을 10만 나누면 되잖아. 한 시간에 얼마? 2.55. 나왔죠, 그죠? 2.55 나오잖아. 이건 알겠죠, 그죠? 실제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예, 10만 5천 시간.
이거 계산한 게 예정대부 얘기입니다. 다시 예상되는 제조관제비 20만 5천원 나누기 10만 시간 나눠가지고 그거 단가 나왔잖아, 그죠? 그 시간당 2.5조 여기에다가 실제 시간 곱한 거 알았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6만 7,750원 나왔다, 그죠? 예, 이제 자 보세요. 예정과 실제 차이가 얼마 생겼죠? 요거 차이 얼마? 2,250원이죠. 예정이 적다. 무슨 차이? 과소. 정답. 찾으세요. 몇 번? 과소 2,250원 몇 번? 2번. 정답. 요거 요게 우리 시험 문제다. 과소과대. 알겠죠? 과소과대. 자, 정리할게 보세요. 요거 우리가 시간당 얼마 그랬잖아. 그죠? 요걸 우리 앞으로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이걸 배부율이라고. 배부율. 알았죠? 우리가 예상 추정 금액을 해서 요거 우리 예정 배부율을 하고 요거는 시간이죠. 요 시간 우리가 실제 작업 시간이다. 그죠? 실제 시간이라 합니다. 실제 시간.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뭐인 거? 실제 시간을 곱한 거다. 알겠죠? 단가, 시간당 단가를 우리가 배부율을 합니다. 배부율.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걸 뭐라 한다? 예정 배부액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예정 배부액.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제조관제비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다. 앞으로 돌아옵니다. 499쪽에 1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1번 문제 찾았죠. 자, 문제 보니까 노동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여 사용할 때 제조관제비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배부액의 배부 차이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차이를 물었다. 그럼 결과 우리는 문제가 예정과 실제의 차이다. 과대 과소 문제네. 찾으면 되죠. 그죠? 예정과 실제라 그랬습니다. 실제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실제는 얼마 주어졌죠? 제조관제비 실제가 얼마죠? 발생이 얼마? 응? 35,000원. 찾았죠? 자, 이제 요거 예정 배부액 환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분은 보면 예정해서 그게 5만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5만원 집으면 안 되고. 알겠죠? 5만원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그 5만원에다가 5만원이 예정 금액인데 그게 지금 예정 시간이 몇 시간이죠? 2000시간이잖아. 시간당 얼마? 나누면 얼마? 25. 그렇죠. 한 시간에 25원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5만 나누기 2천 했습니다. 그죠? 한 시간에 25. 실제 몇 시간 작업했다? 몇 시간? 1500시간. 요게 예정 배부액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환산한다. 요걸 우리는 예정 배부율, 요거는 실제 시간. 알았죠? 얼마? 37,500원. 그럼 자 보세요. 예정은 37,500원, 실제는 35,000원. 차이 얼마 생겼죠? 2,500원. 예정이 크다. 무슨 배부? 과대. 정답. 찾으세요. 과대 2,500원. 답은 몇 번? 1번. 이라고 합니다. 예정과 실제. 기본 개념 알겠죠? 그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알았죠? 예. 됐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8번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8번. 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8번 문제. 8번 문제 한번 해봅니다. 8번. 해보세요. 8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조관제비 배부 차이를 구해보세요. 그럼 일단 배부 차이 나왔다. 배부 차이를 뭐라 그랬죠? 예정과 실제. 예정과 실제도 알았고. 실제는 주어진다 그랬잖아. 실제는 얼마 나왔죠? 얼마죠? 386만원. 찾았죠?
예정을 찾아볼게요. 예정 찾아봅니다. 예정 소비액. 자, 그거 보니까. 자, 제조관제비 예상이 얼마죠? 35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업도라 그랬습니다. 예상되는 조업 시간은 만 시간이죠. 그럼 시간당 얼마? 350원. 시간당 350원 나왔죠? 그죠? 이거 한 시간에 350원이다. 몇 시간 작업? 표주세요. 몇 시간? 1500시간. 이렇게. 요걸 우리는 예정 소비액으로 본다. 350에다가 1500을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367만 5천원. 나왔다. 자, 차이 얼마죠? 18만 5천원인데 예정이 적죠? 여기 적잖아. 무슨 배부? 과소배부. 답 몇 번? 5번이네. 5번 맞죠? 됐습니다. 자, 우리 방금 한 게 뭐죠? 방금 뭐였죠? 예? 네? 그렇죠. 예정 실제 했잖아. 그죠? 예정 배부 알겠죠? 이제 예정과 실제 차이다. 그죠? 과대 과소. 딱 맞고. 이제 하나 더 남았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요게 우리 이제 우리 공장인데, 우리 회사 공장인데, 요렇게 요 공장을 우리가 1공장, 제1공장, 요거는 제2공장. 알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관리 파트 총 경리과, 요거는 총무과, 요거는 정문, 요거는 경비실. 요 됐다. 그죠? 요 이제 우리 사무실이고, 여기는 공장이다, 그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공장에서는 소매가 긴 겨울옷을 만들고, 2공장에서는 소매가 짧은 여름옷을 만든다. 알겠죠? 이렇게 가정할게요. 1공장에서는 겨울옷을 만들고, 2공장에서는 소매가 짧은 여름옷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 그럼 여기에 이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라든지 1공장의 직원들 월급, 그죠? 노무비라든지 경비에서 여기 300원 들어갔다. 요 원가가, 그죠? 요게 옷은 여기에 들어간 돈 200원 들어갔고, 총무과 직원들 여기 월급도 들어가고 사무실 유지비 들어가죠. 그죠? 100원 들어갔고, 경리과 직원들 50원 들어갔다. 여기에 돈이. 이걸 우리는 공장을 만들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조 파트다 해서 제조 부문이라 하고, 요거 우리는 이 제조 부분을 보조한다, 그죠? 보조 부문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그 이제 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조, 실제 만들잖아, 그죠? 이거는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일이 잘 돼야, 잘 되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잖아, 그죠? 예. 이건 이제 이런 부서도 있지만 많죠, 그죠? 뭐 QC, 품질 검사과라든지 뭐 자재과라든지, 그죠? 부서가 많습니다. 예. 그냥 간단해져요. 그림을 그려봤고.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요 공장에서만 돈이 300원 더 갔다면은 요새 원가는 300원입니까? 300원 아닙니까? 옷 원가가 요 공장에 300원 더 200원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요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 공장 안에서 발생한 돈은 전부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물론 원가에. 그러면은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돈들을 제조 부분에다가 여기 보내줘야 되죠. 그죠? 여기다 플러스 해줘야 돼. 플러스. 그렇죠? 예. 요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배부해준다. 이랍니다. 배부. 알았죠? 보조 부분을 요 금액들 여기다 보내줘야 되잖아. 그죠? 예, 배부해준다.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세 가지 방법. 예. 어떻게 배부하느냐 보세요. 요게 1공장에 300원, 2공장에 200원, 경리과에 50원, 총무과에 100원 있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말하면은
300원, 200원, 50원, 100원. 300원, 200원, 50원, 100원 이렇게 발생했는데, 잘 보세요. 예, 이걸 배부해 주는데 이러합니다. 요거는 50원 가지고, 그죠? 요게 보조 파트, 요거 제조 파트잖아. 요걸 가지고 직접 여기다가 요거 직접 배부법이랍니다. 직접. 그 보조 부분비를 직접 제조 부분에만 배부해 주는 거. 직접 배부법.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상호 배부법. 그다음 세 번째는 단계식 배부법이. 단계 배부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배부는 바로 해 버리니까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는 간단하다. 간단한데 이게 정확성은 떨어진다. 응? 상호 배부 하는 거는 요금에 가지고 있죠. 요거 배부하는데 요걸 여기에도 배부해 주고 요걸 여기에도 배부해 줍니다. 이렇게. 보조 부분에도 상호관에도 배부해 준다. 이게 상호 배부법입니다. 상호. 알겠죠? 상호. 의미만 이해하면 돼. 의미만. 상호관에 알겠죠? 요걸 배부하면서도 여기도 배부해 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호 배부법이다. 요거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우에서 자로 간 우에서 자. 여기서 들어가죠. 그죠? 이 100원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배부해 주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학기 있잖아. 요금액 가지고 여기에 배부해 줍니다. 요래 하다 보니까 모양이, 마감 모양이 뭐가 되죠? 무슨 모양? 계단식이잖아. 계단식 배부법이야, 계단식. 계측 배부법, 단계 배부법이라 합니다. 계단식. 그래서 이 상호 배부법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이게 가장 정확하죠. 요거는 절충. 요거 절충 모양이다. 알겠죠? 예. 이 복잡한 게 시험에 안,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이게 너무 복잡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 왜 복잡해지나 보세요. 이래 됩니다, 보세요. 요 배원과 배부하잖아, 그죠? 배부하는데 요 배원 가지고 배부해 줍니다. 요거 가지고 요도 배부해야 되잖아. 상호니까, 그죠? 요 배원 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는 30원 배부하고 여기에다가는 40원 배부하고 여기에다가는 30원 배부했다, 그죠? 요거 없어졌죠? 거기 또 이제 80원 있잖아. 요 80원 있죠? 요 80원 가지고 배부합니다. 80원 중에서 여기에 30원, 여기에 40원, 여기에 10원. 다음 또 요 30원 있잖아요. 요 30원 가지고 또 배부합니다. 요 30원 가지고 여기에는 10원,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배부하고 요 10원 가지고 또 5원, 여기에 3원, 2원 배부. 요 5원 가지고 또 여기에 2원, 1원, 2원 배부하고 요 2원 가지고 또 1원, 0점 이래. 계속 하루 종일 아니라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에 가보세요. 이 부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울 때까지 해야 돼. 0, 제로에 가까울 때까지. 반복을 하다 계속 해야죠. 10번이고 20번이고. 밤새도 안 되죠, 그죠? 예, 맨날 며칠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래 하다가는 종치버립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한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방정식. 예. 2원 1차 열리 방정식이라 하는데 요걸 이용하고 요거 단계 배부법일 때는 반드시 우에서 좌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우에서 이게 오른쪽이잖아. 그죠? 우에서 좌로. 알겠죠? 오른쪽에서 좌로 들어간다. 우에서 좌로 가는데 뭐부터 먼저 할 건지를 반드시 문제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무가를 먼저 배부한다, 격리가를 먼저 배부한다 하면 여기 요래 와야 되지. 반대로 순서를 분조, 요 순서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부터 먼저 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우리는 지금은 오늘은 요거하고 요거 해볼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다음에 우리 심화 과정에 해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 더 보세요. 만약에 요게 이런 게 있다고 식당 같은 게 있잖아요. 식당, 그죠? 만약에 식당이든 식당에도 그 종업원들 월급 나가야 되잖아. 그죠? 종업원들 월급 나가고 뭐 간단하게 제가 이해합니다. 뭐 전기요금 수도 나가잖아. 요 돈이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식당은
1공장 직원들도 이용하고 2공장도 이용하고 경리과도 다 이용하잖아.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느냐? 공통 비용이라 합니다. 공통비. 총무과 경리과 따로 또 이걸 우리가 개별비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각 부서별을 뭐라 한다? 개별비. 요걸 뭐라 하고 공통비라 합니다. 만약에 공통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요 공통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요 공통비가 주어지면은 요걸 종업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준에 주어지는 기준에 따라서 먼저 배분을 해주고 나서 직접법을 하든 상호배우법을 하든 계단식을 하든 선택합니다. 요게 먼저 나오면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공통비를 먼저 요걸 가지고 먼저 배부한다. 식당이나 휴게실 요 공통비라 공통 사용하잖아. 공통비를 먼저 배부한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봅니다. 책에 문제 가지고 바로 풀어볼게요. 506쪽 요거 우리가 앞으로 요렇게 할 겁니다. 부문비를 할 겁니다. 부문비 알았죠? 부문비는 506쪽 15번. 506쪽에 15번. 딱 문제 한번 보세요. 부문비 했습니다. 부문비 한 거는 부서. 알겠죠? 예. 15번. 두 개의 보조부분이다. 우리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그냥 쉽게 1공장, 2공장이라 그랬잖아. 그죠? 1에 2하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1에 나옵니다. 갑을 AB 또는 AB 갑을 또는 그것처럼요. 기계, 뭐, 수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만, 아,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 이래 머릿속에 다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여기는 보니까 뭐, 수선, 전력, 기계, 완성 나와 있다. 그죠?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 신경 쓰지 말 필요도 없고. 저 보니까 보조와 수선이 나와 있다. 보조 부분에 수선과 전력. 아, 요게 경리과 총무과다. 생각하면 되고. 제조 부분에 기계와 완성, 아, 이게 제조가 여기 와 있네요. 그죠? 요거는 뭐 1공장, 2공장을 생각하면 되고, 요게 보조니까, 아, 일단 우리 이걸 1에 해야 된다. 그죠? 보조를 제조로. 그렇죠? 일단은 그 문제 보세요. 부문 개별별로 그랬잖아. 그죠? 그 개별적으로 들어간 돈 30억. 억은 생략. 전력비 12억. 억은 생략한 거고, 기계비에 50억. 완성부에 38억 돈이 들어갔다. 합계 130억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무슨 말이 보이죠? 공통비 나왔잖아. 공통비는 이게 공통으로 들어갔다. 그죠? 공통으로 들어간 건이 식당. 얼마가 들어갔죠? 360억이 들어갔다. 그죠? 요 돈을 나눠줘라. 이게 이거다, 이거. 알았죠? 공통비. 자. 밑에 박스국에 문제 자료 밑에 보세요. 뭐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찾아보세요. 밑에 보니까 부문 공통비는 뭐로? 면적으로. 면적. 면적을 기준해서 나눠라 이 말입니다. 그죠? 면적. 면적을 보세요. 자료 보세요. 면적 한번 볼게요. 수선은 없네. 그죠? 제로. 전력은 얼마? 10. 10평. 기계는 100평. 뭐 쉽게. 그죠? 완성에는 90평. 요거 면적 기준해서 요거 나눠줘라. 오, 요, 제로니까, 제로. 요거, 동그라미 하나 떼자. 1대 10대 9다. 더하니까 20, 20분의 1, 20분의 10, 20분의 9 하면 되겠네. 그죠? 360 가지고 20분의 1 하니까 18, 180, 요거는 162. 배부했다. 그죠? 1대 10대 9로 나눴다.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수선부에 돈이 얼마 발생했다? 30억. 전력부에도 30억. 여기는 얼마? 230억. 여기는 얼마? 200억. 예를 들어서 그죠? 발생했죠. 자, 이제 배부합니다. 무슨 배부? 무슨 배부? 직접 배부. 보세요. 요거 가지고 직접. 요거 가지고 직접. 끝. 끝이잖아요. 배부하면. 수선, 요거는 수선이잖아, 수선. 그 밑에 보면 수선 뭐로 하라고 그랬죠? 수선은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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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시간. 나와 있죠? 밑에 거 찾아보세요. 수선 보면 뭐로 하라고 그랬다? 수선, 시간. 요게 몇 시간?
기계는 몇 시간? 7시간. 요거는 몇 시간? 3시간. 7대3 나눠라야. 30원 가지고 7대3 나눠줘라. 더하면 얼마? 10. 10분의 7. 10분의 3. 30에 10분처럼 얼마? 21. 이거 얼마? 9. 끝났고. 두 번째. 전력비 요거 나눠, 전력비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문제 보세요. 전력은 뭐로 하라 그랬다? 전력 사용량. 사용량 보세요. 기계는 얼마? 몇 시간? 아, 216kW.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완성에는 얼마? 144kW. 요거 나눠라. 요거, 요거.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 대 요거로 나눠. 더하면 얼마? 360 나오네. 분의 216. 요거 더하면 360. 얼마 가지고? 30 가지고. 계산기. 30 곱하기 216 나누기 360. 30 곱하기 216 나누기 360 하면 되죠. 그죠? 얼마 나오죠? 18. 이건 얼마? 12. 끝. 다 했습니다. 그죠? 묻는 말. 마지막 문항을 보세요. 기계 부분의 배분 후에 원가 총액 얼마고,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기계. 기계에 요게 원가 총, 원래 자기 거 230원에다가 배분된 거 요거 하고 하니까 총액 얼마고, 얼마? 269. 쳐드세요. 답 몇 번? 5번 답.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그죠? 근데 마상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죠? 풀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복을 해보셔야 돼. 뭐, 휴, 갑니까? 한숨을 내십니까? 처음이니까 그렇지, 처음이니까. 알겠죠? 나눠준 겁니다. 공통부분 나눠줬고, 나눠주고 나서 배부한 건데, 뭐, 직접. 그죠? 자, 이번에는 16번 보세요. 16번. 16번 찾았습니까? 16번. 16번 A 제조, B 제조, 1공장, 2공장 동력과 수선 나왔다. 그죠? 그거 보니까 지금 1공장에는 얼마? 10만원. 아, A 10만원, B는 얼마죠? 8만원. 동력은 얼마? 5만원. 수선 얼마? 예? 3만원. 3만원 맞죠?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배부입니까? 단계 배부법이잖아. 단계. 자, 잘 보세요. 문제 잘 보세요. 단계 배부 맞죠? 그죠? 마지막 갈로브에, 뭐, 마지막에, 뭐, 마지막, 뭐라 되어 있죠? 수선 부분에 원가부터 배부한다 그랬죠? 알았죠? 그 수선 부분을 제일 우측에 둬야 돼. 우측에 뒀네. 맞잖아. 만약에 문제가 동력부터 먼저 배분한다면 이거 순서 바꿔야 됩니다. 동력이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죠? 수선부터 먼저 한다 그러시면 이거부터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보세요. 요래 맞잖아. 그죠? 요거 먼저 한다면 요걸 제일 우측에 두면 된다. 알았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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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이잖아. 요거 가지고 배부 해주고 요거 더한 거 요거 가지고 배부하고 나면 끝. 이 끝인데 뭐. 자, 3만원 수선 부분이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수선 부분 어떻게? 수선 횟수잖아. 그죠? 6회, 3회, 1회. A에는 6, 3, 1. 더하면 얼마? 10이죠.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6이다. 3만 10분이 하면 얼마? 18,000원. 10분의 3은 얼마? 9,000원. 10분의 1은 얼마? 3,000원. 그죠? 6, 3, 1로 나눴으니까 6대 3대 1이니까 더하면 10이잖아. 10분의 6, 10분의 3은 3, 18. 10분의 3, 10분의 1 나눈 겁니다. 알겠죠? 얼마 나왔습니까? 5만 3,000원. 그죠? 5만 3천원 가지고 AB에 나눠줍니다. 이제 동력 부분 보세요. 동력이 AB에는 얼마 같습니까? 보세요. 동력이 AB에 얼마? 얼마? 40, 40 똑같잖아. 예? 찾았습니까? 40kg 똑같네? 똑같잖아. 반반. 요거 반반. 반반.
반 얼마? 26,500원. 여기도 얼마? 26,500원. 끝. 끝났습니다. 묻는 말 찾으세요. 묻는 말 뭐죠? 읽어보세요. 묻는 말 뭐죠? 예? A제조 앞에 무슨 말이 있죠? 그게. 동력 부분이 A제조에 배분된 거 얼마고 묻잖아. 동력이 A에 배분된 거 보세요. 동력은 요거잖아. 여기 A에 얼마 배분됐죠? 26,000원. 여기 답. 쉬었다 할게요.